우리의 마음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면요, 이 퍼스널리티가 변하고 왜곡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과 늘 접속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신선도를 유지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 불은 저절로 켜지고, 그러면 생각은 다시 신선하게 될 거예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반 이후 내가 변한 게 무엇이냐고. 아내는 두 번 생각 안 하고 제게 말합니다. 소통이라고. 이제서 저와 소통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저 위주의 생각이었고 주변인들을 배려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게끔 나의 속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게 실제적 실험으로 변화를 주신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내 원래 자리였는데 내가 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는요, 늘 힘든 자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포도는 늘 쉰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 자리를 옮겨. 아니야, 네 자리가 여기야. 그러니까 어? 내 자리가 여기였어요?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다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원래 자리로 갔대요. 자기 원래 자리가 어딘데? 여기예요, 여기. 늘 이게 내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뭐 했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왜 이게 네 자리야?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나를 생각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주의 오른팔이 느껴지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지금 네가 선 그 자리를 네 자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목사님의 질문이 가슴을 쳤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다른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기셨는데 예전에 제가 서 있던 자리, 그 자리가 제 자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만나는 일들은 너무 크고 벅차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리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행동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아침에 깰 때 내 눈동자에 비친 주님 모습에 감사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버리겠습니다. 아멘. 성경 얘기하는 이 디나미스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자연의 세계를 깨트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의 고백 안에 서면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의 코스모스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회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의 세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전부터 미리 마음을 정하고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시뮬레이션을 거듭거듭하면서 여러분 모든 경우의 수를 반복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기이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힘을 채워할 자가 누구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얼마 전 친한 지인이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 기도를 하면 삶이 행복해지고 일이 잘 풀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지도 확신할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뒷배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기뻐함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새로운 수많은 고난 앞에 이길 힘도 피할 길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이기에 세상의 상식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비하신 길을 나아가겠습니다.